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카페트였어 이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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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와 이거 뭐야? 안녕하세요. 자 거기 뒤에 보시면 이름이 써 있을 겁니다. 예. 착석해서. 아, 진짜요? 예. 아 이름이 있네요. 정말. 어이 뭐야? 오늘 좀 궁금증이 시작하네요. 오. 야 이거 출출한데. 어? 와 장어네. 아 이 뭐야? 장어에. 낙지볶음. 자 낙지 좋다. 닭볶음탕이다 닭볶음탕. 어 어디에? 어디에? 두 번째요 두 번째. 아 나 닭볶음탕 좋아하는데. 오 맛있겠네.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봄철 입맛을 돋우는 인생 네. 맛집 추천을 부탁드렸는데요. 네. 본인이 추천한 음식을 제외한 다섯 가지의 음식들이 그렇구나. 한 숟가락씩 있습니다. 한 입씩 맛을 보시고. 아. 가장 맛있는 숟가락 3개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아, 3개요? 3개 골라요? 하나씩 먹고요. 블라인드 테스트예요. 그냥 드시고 얌전히 내려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아니에요? 블라인드 테스트라고요? 아, 아무거나 먹고 내려놓으라고요? 아, 이거 양념이랑 소금이랑 2개가 있네. 아, 이거. 아, 다 먹었다. 3개요. 야, 근데 이거. 방금 만든 건데 감자도 섞여 있어. 정말 매콤하네. 자, 3개 골랐습니다. 와, 이건 골라야겠다. 와, 이건 해야겠다. 저 3개 했습니다. 어우, 와, 이거 가야지. 용 가야지. 됐습니다. 됐습니다. 자, 넣었습니다. 예. 아, 맛있다. 아, 여기 진짜 근데 직접 갖고 온 거예요, 그 집에서? 네, 그래, 맛있네. 그 집에서? 아, 내 거 짱이지. 인기 짱일 거야. 자, 저희 네 군데 선정됐고요. 네. 아, 네 군데요? 네 군데. 1등, 공동 1등입니다. 지석진 씨 맛집과 하하 씨 맛집. 예! 하하 씨 뭔데? 아니, 오, 역시 파워요. 양념이 아 괜찮더라고요. 그다음에 2등은 종국 씨와 광수 씨가 공동 2등. 예! 아. 공동 1등, 2등 아, 예. 해서 가도록 하겠고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의 레이스 바로 런슐랭 가이드입니다. 미슐랭 가이드, 런슐랭. 미슐랭 가이드. 고급스럽다. 봄에 너무 좋다.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오늘은 런슐랭 가이드 투어를 떠나겠습니다. 이 투어를 통해 여러분들이 먹게 될 음식에는 사실은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어? 아, 그래요? 무슨 비밀이요? 비밀이요? 비밀? 이 런슐랭의 비밀을 먼저 알아내는 팀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런슐랭의 비밀을 함께 해주실 먹방 맞춤형 네. 게스트 두 분이 뒤에서 아, 게스트?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디요? 오, 게스트? 누가 나오나요? 자, 뭐야? 게스트 두 분 나와주세요. 나와? 봄이야! 봄이야! 아, 봄이야! 아, 봄이야! 민정이네! 와, 뭐야, 채민형! 옛날 때문에 봄이 아니고 진짜 오랜만에 안녕하세요! 아, 뭐야! 아이고, 야, 봄이야! 아이고, 민정! 아이고! 아, 영화 아주머니 모른 척한다. 어, 니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아유. 자, SBS, 네, 서울 방송. 자, SBS, 네, 서울 방송. 런닝맨이라고 해서 런닝맨 특집으로 제가 런닝화 준비했고요. 뛰어다닐 것 같아가지고 트레이닝복 편하게 입고 왔습니다. 야가 제발 고란 스타잖아. 제가 뭐라고 돌아다니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그럴 땐 좀 보고요. 제대로 많은 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제가 저를 재발견한 게 아니라 제가 불안해서 제 때문에 불안해서 제가 다시 10년 만에 나온 겁니다. 야, 하하야. 너한테 편지 왔다? 편지? 응. 방송계에 우리 하하를 태어나게 한 아, 그죠? 왜 최민영 뭐가요? 하 엄마야, 하 엄마. 그러니까 오디션 봐서 내가 들어갔어, 내 발로. 하하를 낳았고 그렇지. 아, 그리고 내가 일러준 하하를 키우고 예, 뭐 거의 뭐 창조에 가까웠고 뭐야, 키우네. 우리 엄마 아빠 뭐가 돼? 재석이 형 우리 엄마 아빠가 사랑해서 키워줬어. 형 얘기할 때 좀 형 얘기하셨네. 됐으니까요. 어, 어쨌든 아니 그러죠. 우리 저 최민용 씨에 이어서 저 오랜만에 봄이가 또 이렇게. 봄이야. 봄이라면서 나왔습니다. 야 봄이죠. 아 그래요? 봄이 사람 못 키울 뻔했어. 아니 너무 너무 잘 쪘어요. 지금 찔 시기입니다. 이 시즌이야? 아, 너무 많이 빼지 마요. 이 시즌입니다. 이 시즌이야. 여자 아이돌 최초로 턱 겹치는 게 인기를 했던 게 봄이에요. 네,
그렇지, 그렇죠. 라인이 없어졌어. 아, 라인이 없어 너무 많이 없으니까 좀 서운하다. 와, 진짜 두꺼운 것 같아. 아, 생겼을 때 다시 한 번. 아, 아, 몸이 너무 좋아. 방영 씨는 알고 있었어요, 보미 씨? 아유, 금시 초면이에요. 아유, 금시 초면이에요. 금시 초면? 짜증나. 죄송한데, 민용이 형 같은 경우는 런닝맨보다 불타는 청춘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불타는 청춘 이미 예약 돼 있대요. 와, 거기까지. 아, 그리고, 그리고 뭐, 어떻게 아저씨 같아. 아, 신선이야, 신선. 아니, 왜냐면 산속 생활을 좀 하셨기 때문에. 아, 그래요? 예. 네. 아, 어려서부터 그랬어요, 어려서부터. 아. 저는 아직 동안이고요. 동안이고요. 아직 뭐, 이제 시작입니다. 아, 전체적으로 느낌을 보니까 오늘 지금 이 느낌이 아, 이 팀을 그럼 또 나누나요, 두 분을? 오늘의 게스트에게는 최종 미션에 엄청 유리한 혜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이분들? 아, 아니, 무슨 또 혜택이 있어요, 이분들은? 팀이 너무 좋아하잖아. 자, 이제 팀 선정을 위한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간단해요. 블라인드 틈새 사이로 게스트가 먹고 있는 음식이 뭔지 맞아요. 아, 맞추기만 하면 아, 그럼 어떻게 맞춰? 먹고 있는 거 아, 맞추면 우리 팀 되는 거예요? 네. 둘 다 좋아, 둘 다 너무 좋은데. 아, 봄이 진짜 잘 먹거든, 봄이. 퀴즈 두 개를 한 팀에서 맞추면 네. 둘 다 그 팀이 아, 진짜? 아, 정말이야? 아, 좋네. 자, 이제 최민용 씨부터 들어가셔서 앞에 놓인 음식을 드실 텐데요. 네. 맞추면 바로 그 팀으로 갑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 민용이는 진짜 뒷모습만 보면은 오늘 방송으로 온 친구가 아니에요. 네. 아, 민용아, 그럼 바지 짧은 거 아니냐? 예? 바지 짧은 거 아니야? 반바지 아니었어요? 짧은 바지. 박진영, 난 여자가 있는데 했을 때 입었던. 어? 어, 보인다, 보인다. 어머나. 어머나. 맛있는 거야? 맛있겠다. 저희가 아니, 먹었을 때 음식 중에 하나예요? 아침부터 이렇게 부담스러운 걸 줘요. 나 민영이 형이 뭘 좋아하는지 난 정확히 알아. 먹어봐요. 야, 민영아 먹어봐. 일단 굉장히 신선하고요. 아, 오케이. 민영아. 근처 수산시장에서 많이 볼 수 있죠. 어, 진짜 수... 근처 수산시장에서 많이 볼 수 있죠. 어, 진짜 어? 수산시장에서? 정답! 랍스터! 땡! 정답! 꽃게! 땡! 정답! 해물탕! 아, 뭐 하는 거야? 정답! 회! 땡! 아, 이게 먹어야 돼? 아, 뭐야? 뭐 먹는 거야? 아니, 먹으니까 보여줘야지. 입 아 걸려봐, 형. 입을 아 해봐. 뭘 들고 먹을 때 아, 드세요. 봐봐. 좋아. 어. 입이 뭐야? 맛있어, 맛있어요? 입이 한 가지 들었어. 메리 딜리셔스. 아, 이게 안에 진미가 따로. 야, 이쪽에서 볼 거 아니야, 지호야. 너 이쪽에서. 안 보여, 안 보여, 오빠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나 봐, 형, 나를 어머나. 오래 하면 다 보이지. 제가 미국에 그랜드 캐년 갔을 때. 그랜드 캐년? 미국. 이거를 워킹하면서 먹었죠. 그랜드 캐년. 아니 근데 먹을 걸 좀 보여줘야지. 아, 먹고 있습니다. 이거 시중에서 얼마에 팔아요? 얼마에? 예? 얼마에? 이건 부르는 게 값이에요. 정답. 아, 뭐가 시가예요, 시가. 뭐가 부르는 게 값이야? 대게찜. 대게찜. 다 정답. 간다. 광성콩. 광성콩. 뭐? 야, 감성이야, 그 광성이 아니라. 감성돔이야, 감성돔. 정답. 감성돔. 야, 광성돔이 뭐야? 정답. 샥스핀. 샥스핀. 아, 사실 이게 우리나라 국민 음식이라고 했어요. 아, 그래? 이게 네. 엄청 들어가 있어. 정답! 김밥! 정답! 우와! 야? 우와! 우와, 그랜드 캐논에서 김밥을 팔아. 야, 어? 김밥이 어떻게 알았어? 뭐야, 노량진 수수께 그러면! 아, 그래. 오예! 오예! 아, 노량진이 당근이었구나. 아, 김밥이야. 그랜드 캐년 올라갈 때 김밥 들고 갔어요. 아, 그래요? 네. 자, 최민용 씨는 김종국 씨 팀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아, 왜 하려고 아, 우리 쪽으로 와야 되는데, 우리 쪽으로. 아, 민용이 우리 쪽으로 와야 되는데. 아니, 게스트밖에 없어요, 게스트밖에. 보미가 데리고 되겠네. 네, 보미가 데리고. 저희가 또 맞춰도 되는 거잖아요. 야, 보미로 맞춰주세요. 보미 우리가 데려야 돼, 오빠. 보미 데려야 돼, 진짜로. 야, 이거를 맞춰야 돼. 맞추자. 맞춰야 돼, 오빠. 그래. 자, 두 번째. 보미 씨 음식을 공개해 주세요. 보미야, 보미야 리액션 좀 해, 리액션. 보미야, 야 이제 우리 리액션 좀 해. 보미야, 너까지 그쪽 팀과. 너무 오랜만에 먹어요. 어디? 네가 좋아하는 거네. 예예예. 예. 민용이 형 좀 보여주세요. 걸그룹 먹으면 안 되는 거니 혹시? 누가요? 걸그룹 먹어도 되는 거야? 아, 오랜만에 먹으면 그거네. 저는 오랜만에 먹어요. 체중 조절할 때 잘 안 먹는 거야. 기본적으로 손으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에요. 인도 쪽에 가깝죠. 아!
아, 저요 완전 저분 이상한 얘기하고 있어요. 아, 뻥원처럼 이렇게. 인도 뭄바이 가서 이걸 먹었어요? 미안, 어, 조금 보여줘. 힌트입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자, 게스트 힌트 드리겠습니다. 예. 화이트 푸드라고 하죠. 뭐라고요? 화이트 푸드. 화이트 푸드라고 하죠. 화이트요, 화이트요. 화이트 푸드. 아, 정답! 만두! 하얀색. 아, 갑자기 왔어요. 정답! 정답! 내가 언제 했어? 김성! 오, 김성! 여기가 먼저 했어. 예! 여기가 먼저 했어. 굉장히 김성. 아, 얘 아니야. 얘 아니야. 아, 진짜 나야. 여기가 먼저 했지. 정답! 딤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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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내가 먼저 했었는데. D-I-M-S. 두 분이 합의 얘는 딤섬이라고 했어요. 딤섬. 그러면은 우리 팀 가위바위보예요. 팀 가위바위보. 이긴 사람이 먼저 대답하기로. 우리가. 자, 가위바위보. 오케이, 이겼어. 가위바위보. 그렇죠. 가위바위보. 이겼어. 딤섬 가위바위보. 이겼어. 자, 정답은. 정답은 딤섬. 틀렸습니다. 예. 틀렸습니다. 예. 뭐하는 거예요? 잘하네. 야, 잘한다. 아니 뭐야? 진짜 얼마나? 어? 뭐라고? 그런 거 그런 거 내가 잘하는 거야. 진짜 얼마나? 내가 먼저 결정적인 힌트 드리겠습니다. 네. 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음식에는 순발력입니다. 이거는 우정. 정답. 우정. 우정. 정답. 우정. 정답. 아. 됐다. 나 봤어. 뭐야? 아 조용. 아 왜? 절로 가, 이 자식아! 아, 왜 말해! 절로 가, 이 자식아! 빨리 얘기해. 뭐야? 아니, 뭔데? 절로 가. 삶은 달걀! 삶은 달걀! 정답! 예! Yeah! 됐어, 됐어! 아, 봄이야! 우리한테 와, 봄이야! 아, 근데 이걸 왜 인도 뭄바이에서 먹어? 똑같은 거 팔아요. 인도에 다. 아, 아니다! 저 바꾸는 찬스 있어요? 아, 인도 뭄바이에서. 바꾸는 찬스 한번 줘요. 저는 없는 얘기. 바꿔요! 아, 바꿔! 안 돼! 이 상태에서 내가 이거. 아니, 안 하고! 바꾸는 게 어딨어? 김경희 형이 쉬는 게 아니라 고민이 너무 좋아서 그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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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정이 좋아. 진짜 부담게. 아니, 안할 거야. 아니, 나 중국이 너무 싫어하는 거야. 아니, 저희 김경희 형, 중국이 형 두 명 어떻게 해? 만나달라고. 아니, 우리 사실 민영이도 좋아요. 민영이 너무 좋아. 이렇게요, 그럼 이렇게. 봄이만. 그래, 봄이만. 봄이 오고 싶어 하면 딱. 봄이가 어떤 팀을 가고 싶은지. 그래. 봄이가 어느 팀이 젊은 팀인지 늙은 팀인지. 어디 있을래? 절로 갈래? 여기 있을래? 그쪽 하나만 찾게. 봄이야. 절로 갈래? 여기 있을래? 너 나랑 또 같은 프로그램도 했었고. 야, 봄이야. 우리 단체 카톡방도 있어. 야, 그래, 봄이야. 어느 팀으로 가고 싶은 거야? 봄이야. 우리 젊은. 저 다 좋은데. 그래. 난 괜찮겠니? 봄이야. 런닝맨이니까 좀 더 젊어야 돼. 그렇지! 야, 됐어. 아, 여기에서 아, 네가 이쪽 팀의 광수 역할을 해주면 되는 거야. 알았지? 아, 그러니까 키도 얼씬크네. 지호가 봄이고. 네. 아, 알았지? 아니 근데 키 크다고 다 저렇지 않아요. 아, 저렇지 않아요? 아, 이런 게 뭔데요? 너무 난해. 자. 근데 키가 진짜 크다. 오늘은 런닝맨 멤버들이 추천하는 맛집을 돌며 런슐랭의 비밀을 풍기 생각이 드는데요. 각 코스별로 팀 대결을 통해 승패를 결정하고 오케이. 이긴 팀에게는 혜택과 힌트를 드릴 겁니다. 오케이, 됐다. 지금부터 본격적인 런슐랭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예! 예! 아, 좋다. 아, 이거 뭐부터 먹으러 가는 거예요? 저 이제 저의 맛집이죠. 아, 어디? 삼성동에 있는 거 있나요? 예. 불고기. 예, 불고기입니다. 불고기인데 아~ 보통 불고기가 아니에요. 이 위에 올려서 구워서 야 이거 샤브샤브 느낌이네. 야 좀 독특하네. 우와 진짜 아, 맛있겠다. 아니 광수가 광수가 왜냐하면은 진짜 그 이렇게 몇몇 아, 만나는 진짜, 여자친구들하고 다니는 데가 있어.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무슨 맛집을 아 그게 아니라 맛있는 음식을 좋아해서 그래. 광수랑 거기 갔다 온 애들은 그거 보면서 되게 배신감 많이 느껴. 무슨 배신감 느껴요. 제이팀이로 보내서 아니에요. 요번 요 지금 그 가는 고깃집도 제가 보기엔 한 네 분 정도가 추억에 빠질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닙니다. 야 미용실 갔다 온 거 오해하지 마세요 정말. 야 미용실 갔다 온 거 오해하지 마세요 정말. 세팅한 머리야. 네? 아니, 저기 내가 얘기해줄게. 민영이는요,
민용이만 생각해요. 아, 형 개인 방송 있는 거예요? 네, 민용이만 생각하는 친구예요. 아, 저는 여기 우리 봄이랑 투샷 잡히길래 아. 우리끼리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와, 나 중학교 다닐 때 학생 게임 선생님 이후로 카라 세운 거 처음 봐요. 진짜. 이 장갑 웬만하면 카라 안 세우거든요. 아, 지금 이거 등목 안 타려고 세우는 거거든. 투샷 선생님들이 등목 안 타려고. 아, 심지어 이렇게 살짝 바르셨어, 바깥으로. 카라가 괜히 있는 게 아니죠, 이게 카라가. 아, 근데 민용이가 약간 그 체육 선생님 포스가 있어요. 맞아, 약간 체육 선생님의 시트콤에서. 캐릭터를 못 벗어나고 있어요. 아, 키도 큰 분이다 이거. 아, 뭘 또 그 캐릭터를 못 벗어나고 있어. 아직 해동 중이야. 해동.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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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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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여기. 안녕하세요. 와. 야 이거 샤브샤브 느낌이네. 아이고 샤브샤브야 이거 완전. 뭐야 뭐야. 샤브샤브 주세요. 와. 진짜 아유 이거 맛있겠다. 불고기 왜 이래? 맛있겠다. 야 다 안 주네 또. 아 이게 뭐야? 자. 런슐랭 가이드 첫 번째 맛집은 이광수 씨가 추천하신 소고기 전골 메뉴입니다. 그러니까 광수가 그 만났던 분이랑 왔던 아니야. 아니야. 아니에요. 정말 사장님, 아니고 사장님이 아실 거니까. 여기 원래 그 소고기 보신탕도 유명하고 소고기탕. 불고기가 모양이 저렇게 동그래요. 아니 근데 이거 진짜 신기한 거 같아요. 저 진짜 한 입에 쏙 들어가게. 아 냉정하게 판단할 거예요, 진짜. 아니 정말 자신 있습니다. 자, 이곳에서는 대결에서 승리한 한 팀만 대결에서 승리한 한 팀만 음식을 드실 거예요. 자, 이곳의 팀 대결 종목은 어떤 음식의 한 부분을 크게 확대한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요. 그게 뭔지 알아맞히는 거구나. 그 요리를 알아맞히시면 됩니다. 예. 요리요? 네, 저는 이런 거 전문입니다. 자, 이 퀴즈는 특이한 버전이 있는데요. 예. 이 버전은 상대방의 목소리를 울리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목소리를 울리는 것입니다. 울 때를 치면 되나요? 울려라니. 상대방을 울리면 상대방이 버져요. 상대방을 울리면 상대방이 버져요. 첫 번째 대표 선수 한 분씩 선발해 주세요. 첫 번째 형 기선제압 필요해. 나가요. 봄이 먼저 할까요? 봄이 먼저? 그래? 봄이 먼저 하자. 봄이? 봄이면 우리는 석진이 아, 왜 그래요? 덕진이 형 나를 안 봐준다. 오로지 오로지 승리만을 위해 똘똘 뭉친 사람. 나 안 봐준다. 난 에이핑크 나 잘 몰라. 야 덕진이 진짜 야. 첫 번째 문제입니다. 예. 야, 저 딱 봐도 모르겠어. 힌트 하나 드릴까요? 예. 네. 힌트는 김치입니다. 어? 준비. 깨가 많네. 깨가 많아. 자! 그런 거 같다. 아닌데. 와, 서진이 형 이 안 물었어. 야, 범인도 진짜 아니다. 범인도 진짜야. 둘 다 진짜야. 범인도 진짜야. 잘 나왔어. 봄이야, 태권도야, 태권도. 봄이야, 발로 차! 발로 차! 아, 발로 차! 봄이야, 다시 놓고 해, 다시 놓고. 태권도야, 태권도. 태권도야, 태권도. 봄이야, 머리 벗겨줘. 아, 어쩌다. 야, 어쩌다. 너무 머리 벗겨줘. 그러면 봄이 손 좀 씻고 와라. 이거 뭐야? 시커멓게 뭐야? 봄이 손 좀 씻고 와라. 이거 뭐야? 시커멓게 뭐야? 봄이 너 손이 왜 시커매? 야, 이게 시커매. 이거 손치 묻은 거 아니야? 봄이 손 좀 씻고 와. 내가 물티슈 입었어. 물티슈. 아, 흑채였어. 흑채. 아, 블랙 파우더야. 봄이야 태권도해. 그냥 안 참으려. 봄이야 안 참으려. 해. 봄이야 할 수 있어. 한 번씩 때리자고. 한 번씩 때리자고. 봄이야 할 수 있어. 한 번씩 때리자고. 한 번씩 때리자고. 한 번씩 때리지 와. 오케이. 한 번씩 때리지 와. 오케이. 잘하네. 야, 봄이야 해. 야, 매력있어. 야, 봄이야 해. 멋있어. 야, 봄이야
보미야 맞출 수 있다. 보미야 해. 보미야 보미야 해. 보미야 해. 너 차례야. 야 너 답도 모르고. 오. 야 나 안다 안다. 자. 힌트는 김치입니다. 어? 김치전. 정답. 예! 정답. 예! 이게 김치전이야? 와 됐어. 와 진짜. 이거가 김치전인지. 아 그래. 완전 찌개 피디야. 보면 보면. 김치가 잘 잡는 거. 전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 미안해. 자 우리 민혁이 가자 민혁이. 민혁아 나 지금. 민혁아. 하하 좋아. 한 맞춤 가야 되는데 아 사실. 와. 야, 나 한참 참았어, 씨. 어, 진짜. 민혁이, 민혁이. 어. 아니, 민혁이 그걸 참아? 민혁이 괜찮아요? 아니. 아니, 계속까지. 야, 민혁아, 그거 돼? 아니. 야, 민혁, 괜찮냐? 왜 참은 거야, 그거를? 저거 소리 내면 안 돼. 야, 괜찮냐? 야. 너 얼굴 하얘졌어. 어. 야, 심지어 결혼도 안 했어, 씨. 그거 어떻게 참아? 와. 쥐가 뜯었네. 어? 여사님 아니세요? 대박이죠? 어이 여사님! 아니 여사님! 자, 정답은? 나 좀만 쉬었다 하고 진정이 안 되네. 민혁 가! 가! 좀 가! 좋다. 야 좀 바로지. 산낙지 하겠어. 그렇지! 산낙지 하겠어. 그렇지! 정답! 정답! 너무 쉬워. 잘했어. 너무 아깝다. 너무 아깝다. 아니 눈에 보이는 대로 해줘야지. 화장실 쉬워서. 화장실 좀 갔다 오자. 피나요. 형. 이거 정말. 이제 결승전. 이제 결승전. 파이팅. 어려운 것이에요. 문제입니다. 최고다. 자 이제 시작이야. 야 아 이런 게 있어요? 아 벽에 이렇게 던진 게 있어? 이게 뭘까? 송편 아니에요 송편? 어? 송편? 오답입니다. 오답입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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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짜 이거 너무하다. 야 어차피 형 계속 형을 맞출 수 있으니까 해. 야 열받네 정말. 만두인가? 만두? 네 정말. 만두인가? 만두? 정답. 뭐야? 저 어떻게 만두야? 이겼다! 야! 만두. 야! 송편하는 만두지 뭐. 야 나 이거 쌀인 줄 알았어 쌀밥. 먹을까? 지금 먹으면 되는 거예요? 어. 잘 먹습니다. 위에 올리면 돼. 야, 저렇게 해서 주는구나. 야, 좀 특이하네. 아. 아니, 민용이 형 미안한 척 하지 마요. 잠깐만, 이거 저기. 정말 배가 아, 네, 음식 진짜 맛있나. 그래, 진짜 이거 저 음식 하나에 너무 안 좋아하지 마요. 네. 와. 뭐야? 아, 이게. 아, 우리. 어, 냄새도 맛있어. 그리고. 아보카도야. 아보카도야. 아보카도야? 이걸 나눠 먹어요? 네, 나눠 드세요. 이따 한 입씩 드셔보세요. 이게 뭐냐면, 나무의 버터. 그래요? 없다. 저기 봄이 로우킹 한번 먹고 그거 한 덩어리 먹으면 안 돼요? 봄이 로우킹 한번 먹고 그거 한 덩어리 먹으면 안 돼요? 그래요, 그러면. 그래요, 그러면.
야, 재석아. 한번 먹어봐. 한번 먹어봐. 자, 범이. 두덩어리, 두덩어리. 두덩어리, 두덩어리. 두덩어리. 아, 그래요, 그래요? 어, 좋아야죠. 아, 뭐야, 좋아야죠. 뭐야, 야, 너 뭐야? 아, 어차피 하체가 오늘 기능을 잘 못할 것 같아. 야, 걔. 야, 안 맞아봐. 어. 야, 범이 진짜 두덩어리 약속한 거예요? 두덩어리. 이쪽으로 할까? 네, 두덩어리. 똥꼬파네. 나 빨간 띠야. 야! 야! 진짜 죄송해요. 와, 도대 형 진짜 고민 하신다. 너무 좋네. 야, 도미야. 드세요. 딴 생각하는 게 좋아요. 야, 근데 도미가 어우, 와, 진짜 안절부절 못하는 거 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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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쫄았거든, 지금. 이거 보면 쫄았네, 쫄았어. 맞지 마. 쟤 좀 몸이 나가면서 때려내. 범이야, 수고했다. 야, 재석이 거 내가 먹을게. 야, 재석이 거 내가 먹을게. 아, 아이고. 아, 여기 왜 먹어? 갖고 끝나. 아, 여기 왜 먹어? 자, 1라운드 종국팀 승리고요. 런슐랭의 비밀이 담겨있는 두 가지 힌트 드리겠습니다. 아~ 쌀밥 드시고 보리 드시죠. 네. 네. 그래서 쌀이랑 보리 드는 거. 아, 힌트예요? 패배한 재석 팀에게는 아보카도 드셨죠? 네. 그래서 아보카도 드린 거고요. 두 개 하나 개수가 중요해요. 아, 그래요? 와.